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언박싱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네, 이게 조금 올릴까요? 네, 이 정도 잡아야 되겠다. 언박싱 영상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네, 박싱 영상입니다. 왜냐면 내일 이 물건을 제가 팔 거거든요. 자, 팔아서 돈 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네. 캐논 EOS 70D, EOS 70D입니다. 박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2020만 화소, 그리고 ISO 12800에서 6400까지 지원하고, 아, 동영상은 6400, 이미지는 12800까지 지원하고, 초당 7프레임, 예, 1초에 7장, 뭐, 7프레임 연사로 사진 촬영 가능하고, 19포인트에, 뭐, 올 크로스 타입 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크로스 타입으로 19개의 포인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디지털 뷰파인더라서 꽤나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듀얼 픽셀 AF, 드디어 70D부터 들어갔습니다. 60D까지는 동영상은 잘 됐지만은 이게 수동으로 초점을 잡거나 자동으로 잡더라도 이제 AF ON 버튼을 눌러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약간 좀 바보 같은 AF였는데 듀얼 픽셀이 적용되면서부터 캐논 미러리스는 이때 없었죠. 예, 캐논 그러니까 캐논 DSLR을 미러업 해서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거의 얘도 미러리스 비슷하게 이렇게 좀 특이하게 찍는, 예, 듀얼 픽셀 AF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3.2인치짜리 터치 스크린, 예, 클리어 뷰 2 어쩌고저쩌고 3인치짜리, 예,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70D부터 해가지고 캐논이 이제 소니한테 이제 발렸죠. 소니한테 완전히 발리고 70D부터 해서 캐논의 색감을 앞세운 이 동영상 기능과 그리고 DSLR의 이 캐논의 그 뭐 EF 렌즈들 특히나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 렌즈들이 재미를 보고 많이 했죠. 예, 죄송합니다. 말이 버벅대네요. 일단 이건 바디킷인데 뭐 따로 뭐 더 크게 볼 거 없고 그냥 구성품 한번 살펴봅시다. 네. 저도 이거 중고로 구입을 했었고요. 얼마 안 썼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정식이었고, 자 보자. 퀵 스타터 가이드 뭐 이렇게 영어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뭐를 어떻게 해야 뭐 한다 뭐 이런 거 퀵 스타터 가이드 작은 거 하나 들어 있고 그리고 원본 그 사용 설명서인데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좀 자세히 보려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이거를 심심하면 화장실에 똥 쌀 때 보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70D 와이파이 기능. 아, 얘는 와이파이 기능이 있었군요. 6D부터 와이파이가 들어갔고 60D 때 들어갔나 모르겠네. 예. 일단 70D 꽤나 잘 나왔습니다. CD 뭐 있는데 뭐 디지털을 모르겠고 예. 70D 매뉴얼이고 DPP가 들어가 있으려나요? 그 소프트웨어 카메라 사용 설명서 뭐 괜찮네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 DPP라는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캐논에서 제공하는 포토샵 같은 DPP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포토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순하고 사용하기 쉽고 간결하면서 싼 게 아니고 공짜죠. 그냥 그거를 어떤 사용자든지 굳이 캐논 사용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DPP를 쓰는 거를 뭐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보증서 여기 나오고 그리고 뭐야 정품 등록하면 뭔가 혜택이 있다 그러는데 포인트나 아니면 뭐 무상 서비스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뭐 등등 있었습니다. 자 이거 뭐 책자 하나 딸려왔고요. 이게 렌즈 책자랑 뭐 한 개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리고 까봅시다. 쭈아. 네. 일단 제가 포장을 약하게 해둔 상태고 케이블이 USB 케이블하고 뭐 비디오 케이블인가 뭐 케이블 두 종류가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없고요. 전원 케이블, 충전기는 못 써요. 뭐 이거 기계 자체도 워낙에 새 거라서 저도 사고 놀랬지만 팔고 받는부터 아마 놀래실 겁니다. 워낙에 상태가 좋아서 저도 얼마 써보지도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받아서 한 천 컷도 안 쓴 것 같아요. 이거 쓸 일이 없죠. 전 7두막 쓰느라고 네. 슉.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4분 만에 드디어 이 영상이 너무 길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빨리 하고 싶은데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약간 줄여볼까요? 좀 더 가까이 네 좋아요. 1배로 가보자. 1배 예스. 자 보자. 풀프레임하고 잠깐 비교해볼까요? 잠시만요.
차차차 렌즈는 렌즈는 보여드리진 않을 겁니다. 따로 저의 지금 현 주력인 6D 예. 이게 풀프레임이고 얘는 크롭 센서입니다. 1.6크롭이죠 원래 1.5를 써야 되는데 같이 보셔도 딱 작은 게 표현이 됩니까? 예, 작죠. 예. 풀프레임이 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고 크기 때문에 일단 센서 자체가 카메라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센서가 크기 때문에 비싸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옵션도 기본적으로 비싸게 딸려오기 때문에 풀프레임이 일단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비싸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렌즈들도 거기에 따라서 비싸기 때문에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풀프레임이 좋다 좋다 하는 거지 크롭 센서라고 딱히 막 모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크롭 센서용 렌즈들이 썩 좋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바디 성능 아무리 좋아도 이거에 풀프레임 렌즈를 끼면 뭐 관계없겠지만 이 화각대에 맞는 다른 EF-S 렌즈들은 그렇게 썩 막 좋은 게 특히나 L 렌즈는 나오지를 않았죠. 거의 다 USM으로 나왔고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캐논의 디자인을 갖고 있고 다른 붓박이랑 틀리게 그리고 60D부터 적용이 됐던 50D에는 없었죠. 60D부터 적용이 됐던 자 스위블 액정 캐논의 아이덴티티를 딱 가지고 있는 스위블 액정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셀카 모드도 가능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로우 앵글로 촬영할 때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죠. 특히나 캐논의 이거 그립감 자체는 워낙에 좋기 때문에 거의 뭐 캐논의 인터페이스와 이 그립감은 계속 변화 없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왔어요. 20D 때부터 거의 바뀐 게 10D 때부터 거의 시작부터 바뀐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AF 이렇게 볼까요? 예. 일단 잠깐 켜볼게요. 자 7프레임 일단 뒤집어서 예. 뒤집어서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자주 보는 게 아닌데 자 일단 스위치는 여기 있고 다이얼 버튼은 눌러서 돌리고 잠그는 이렇게 안 돌아가고 눌러서 돌리고 잠그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하슈는 뭐 깔끔하고 이 지금 뷰파인더는 조금 그런데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모양은 옛날부터 변화 없고 1D 시리즈들에서는 약간 좀 크게 나오죠. 그게 7두막에는 좀 저 5D 마크 3하고 7두막부터는 이게 일체형이 아닌데도 적용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풀프레임에는 이게 프리즘 위에 이게 없거든요. 근데 얘는 렌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잠시만요. 렌즈를 좋은 거를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렌즈는 이겁니다. 일단 렌즈 하나 끼워야 되겠어요. 자, 제가 처음으로 샀던 카메라는 450D였어요. 키스2라고 적혀있는데 450D를 요즘 제가 구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앞으로 미러리스는 안 쓰고 그래도 DSLR을 계속 쓸 것 같네요. 자 봅시다. 자 이거를 자 여기 동영상 모드로 딱 돌리면 미러가 올라가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터치가 또 돼요. 터치가 되고 풀터치 스크린 네, 아주 좋죠.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자 미러가 다시 원상 복귀됐고 다시 누르면 미러 모드가 되니까 이 상태는 또 미러가 업이 됐기 때문에 셔터가 안 움직이네요. 메뉴에서 카드 없이 촬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십자키 왜 안 먹냐? 아 잠깐 뒤로 가기 그냥 터치로 갑시다. 네. 카드 없이 셔터 누름 아 이거 말고 설정 예 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미러리스 모드로 사진을 찍습니다. 터치 예, 찍죠. 터치로 이렇게 초점을 잡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자 스위블이니까 이런 로우 앵글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 한번 찍어볼까? 물병 오케이. 자 그리고 7연사 한번 봅시다. 자 미러 업해서 잠깐만 하여튼 이 스위블이 굉장히 마음에 들죠. 자 다시 어떻게 하더라 예.
자, 이상 상단 버튼하고 각 버튼들 한번 스르르 살펴볼까요? 아, 이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 미치겠다. 네, 일단 풀터치로 이거를 사용을 할 때 퀵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인포메이션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 녀석의 지금 상태가 나오는데, 자, 수평도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단 액정이 없는 이런 애들, 이제 싼 애들은 상단 액정이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요 뒷면에다가 이런 걸 표시해 주거든요. 똑같은 게 그림이 나와요. 이걸 보고 세팅을 잡는데 얘는 상단 액정이 있어요. 이제 중국기라는 뜻이죠. 중국기. 자, 상단 액정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자, 퀵 버튼을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고, 여기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지금 눌러졌네. 자, 다시. 자, 퀵 버튼을 이 상태에 잠겨 있었는데 퀵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원하는 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조리개를 뭐 낮춘다거나. 그리고 여기서 뭐 선택을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풀 터치로 이렇게 이게 가능하니까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아, 예. 자,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일단 끌게요. 자, 보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인포메이션을 누르면 이제 화면은 꺼지죠. 자, 촬영을 하고 나면, 네, 촬영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게 보입니까?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어렵네요. 네, 초점 잡기가. 네, 자, 버튼들, 이제 퀵 버튼 이거, 그리고 이걸로 동영상까지, 그리고 여기서 십자키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이거 십자키가 붙어 있는 기종을 제가 실두막 말고는 없네요. 카메라 꽤나 많은데도. 자, 이 다이얼과 이 다이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여러 버튼들이 있는데 AF, 드라이브, ISO 뭐 등등 뭐 많이 있고, 밤에 여기 불도 들어오죠. 불도 들어오고. 이 상단 액정이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찍기 전에 이걸 보고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찍을 수 있어서 이게 중국기의 특징입니다. 물론 요즘 미러리스로 넘어가면서 무조건 화면을 보고 찍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보면 여기 표시된 정보들 있죠. 조리개, 노출, 그리고 뭐 ISO라든가, 그리고 퀵 버튼 눌러서 또 조정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죠. 화질 뭐 이렇게 풀터치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요즘 미러리스는 이 상단 액정도 뭐 썩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 캐논의 카메라들을 썼었으면 지금 이 인터페이스와 이 그립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신형을 사든 구형을 사든 거의 뭐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와 이런 게 사용법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썼던 사람들은 캐논을 거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캐논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인물 찍을 때는 뭐 사람들이 모두가 추천하는 거니까. 특히나 캐논의 EF, 지금 현재 이거는 EF-S 렌즈입니다. EF-S 렌즈인데 캐논의 EF 렌즈들, EF-S 렌즈들 명품들이 많거든요. 싸면서도 좋고 중고가 워낙에 깔려 있어서 쓸만합니다. 소니 거 제가 알파 6000, 알파 6000까지밖에 못 써봤군요. 예. 알파 5000, 알파 6000, 넥스트 5 뭐 다 써봤는데, 다는 아니고 구형들만 좀 써봤는데 빠르고 가볍고 좋아요. 근데 겁나 비싸요. 렌즈를 못 사겠어요. 도저히 못 사겠어요. 삼식에 한번 사서 써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런 렌즈들은 싸게도 10만원대 후반 정도, 10만원 초반에 살 수 있는데 소니 건 3-4배가 비싸니까 도저히 제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캐논 자체가 좋아서 제가 계속 쓰고도 있습니다. 자, 잡소리가 계속 많아지는데, 네. 단점이라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제 카드 슬롯이 싱글 슬롯이라서 조금 안타깝고요. 락 버튼 여기 있고 뭐 등등 뭐 외관은 한 이 정도 보고 거의 뭐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립감은 워낙에 좋고, 예, 여기 고무 그립하고 이 그립감이 정말 이 뭔가 카메라를 쥐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70D에서는 참 이제 스위블 액정의 터치까지 되니까 대단히 좋고, 그리고 특히나 연사력도 7프레임이니까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판매를 할 겁니다. 깨끗하죠? 보자. 자,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네, 여기서 드라이브에서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네모난 거 한 장 찍는 거, 하이스피드로 여러 장 찍는 거, 이거는 그냥 일반 연사, 그리고 이거는 사운드를 죽인다는, 하여튼 S 모드는 사운드를 좀 소리를 적게 하는, 조금 작고, 얘는 일반 탈카가 할 거예요. 짤깍짤깍 이러죠. 일단 소리를 작게 해서 공연장 같은 데서도 좀 쓸 수 있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드라이브 연사 모드로
좋겠습니다. 7프레임 하이스피드 7프레임 자 가볼게요. 메모리가 없어서 멈추네. 아무튼 예 일반 연사 빠른 속도 이게 7프레임이네요. 왜 메모리가 없는데 버퍼가 생기지? 이게 사운드 슬림 모드인가 그러면? 조용하죠? 뭔가 이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타이머 모드 뭐 등등 있고 하여튼 예, 캐논의 70D였습니다. 너무 길게 찍었는데 너무 잡소리만 해서 큰일입니다. 이게 유튜브 장사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일단 70D를 제가 참 잘 썼고요. 이제 잘 보낼 겁니다. 저는 지금 7두막을 주로 쓰고 있는데 새 사진 찍으려고 7두막을 쓰고 있는데 얘도 약간 써보려고 잠깐은 가져왔지만은 90D가 워낙에 비싸고 80D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쓰고 70D를 좀 70D가 아니고 7두막으로 조금 버텨보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네.